이거 너무 푸시덕거리는데 다 따놓고 몇 개만 빼놓으면 되니까 몇 개만 네. 어, 저도 나뭇잎 주세요. 어, 많아요. 되게 많아. 나뭇잎, 나뭇잎. 왠지 나뭇잎 들어가니까 귀여워.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건가 지금? 네. 어. 네. 들어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시즌3인가요? 아 그러네요. 뭐 아직 시즌3 너는 수습이잖아 지금. 네가 네가 저기 뭐야 확정이 돼야 뭘 3로 하든 뭐라든 하지. 이건 어떡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 네가 대안이면 되는데 네가 대안 아닐까 봐 주작씨가. 예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었어? 녹음 중 아니었어? 아 큐 사인이 이거를... 들어가야지 아. 편집점을 잡기 때문에. 아 그래? 어, 예. 어. 레디 큐. 나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뭐. 오프닝 들어 녹음하고 어. 그냥 하죠. 오프닝 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멘트 쳐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예. 그게 그래서, 나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럼 한 번 더 레디 큐. 보니까 어느새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방송이 나가고 한 약 2주 동안 게시판에 빡치는 일들이 아주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선선해진 날씨가 그나마 좀 도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날씨만큼 게시판 분위기도 좀 선선해질까요? 아님 말고요. 이번 회차는 일단 아주 뜨거운 본격 게시판 방송 48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그맨입니다. 우와. 오, 됐다. 오직해. 야. 와, 어쨌든 오늘 예,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게요. 기분이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이따 뭐죠? 우리는 좋은데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 나중으로 미루고 네, 먹을 네, 거 얘기 그래요. 좀 하죠. 아, 네. 저보다 빵이 우선인가요? 당연하죠. 네, 지금 약간 어수선한데요. 네. 일단은 저기 뭐 중요한 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이거 얘기 먼저 하죠. 네, 지금 단팥빵하고 그다음에 백옥 찹쌀떡. 찹쌀떡. 네. 네, 그리고 립브레드라고 하나요? 립파이. 네, 립파이. 네, 그런 네. 게 파이 어허. 종류가 있고 또 카스테라가 있고. 네. 이게 조만간 딴지마켓에 입점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빵 종류, 떡 종류로 지금 입점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사실 이미 빵이 좀 있거든요. 뭐,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직접 한번 들어보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오랫동안 네. 사업을 하면서 아, 네. 예, 안녕하세요. 개발사입니다. 아, 예.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네. 저희 거래 선에 네.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소개시켜드릴 만한 아,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은 그런 아. 상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우리 딴게이들 네. 식량으로 제가 사료로 준비했어요. 아, 식량 사료.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네. 한 10가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빵이고요. 그만큼 자신 있는 네. 제품이겠네요. 첫 번째 제품이면. 이번에 이제 제빵 네. 명인이 되신 명장. 명장이라고 불렀어요. 제빵, 네, 제빵 네. 명장이 되신 네. 분의 네. 빵이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맛있고. 저도 맛있었는데 네. 그 명장이라는 게 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명장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주는 거구만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줬더라고요. 네. 네. 이제 저희 이번 연도에 네, 11 분인가 네. 계시는데 그 중에 제과제빵 명장님. 제과제빵의 네, 명장. 네. 네. 제과 들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명장이라 그러니까. 네. 네. 제빵 명장 이제 11분 계신데 이번에 이제 되셨고 11번째. 야 대한민국 네. 여러분 딱 11분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한 맞아요. 분이 지금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네, 만든 제품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는 딴지 마켓에만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예. 판매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예. 뭐죠, 그러면? 네, 브랜드명은 이제 포린 브레드고요. 포린 러브 할 때 그런 포린 브레드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딴게이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네. 리파이하고 네. 나가사키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네. 네, 근데 이제 이쪽 분들은 네. 오히려 찹쌀떡하고
단팥빵을 네. 좀 주력 상품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찹쌀떡이 네. 아주 좋았어요. 역시 아재. 네. 네. 저는 여기서 네. 이제 아재 판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나가사키 카스테라하고 이제 리파이는 네. 좀 젊은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 이제 네. 커피 한 잔하고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진한 커피랑 같이 먹을 그쵸.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저트 아이템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리파이는 제가 한 입 네. 먹고 울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뻥 같은데 이거. 진짜요. 울 뻔했어요. 네.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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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플로리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칭찬을 잘 안 하는. 네, 저 잘 안 해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없습니다. 저희가 그 딴지 마켓에 사실은 그 전에 명인이 한 분, 명장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조청, 네, 조청 관련해 갖고 성함이 아마 김봉석 명장님인가 그러죠? 강봉석 명장님, 네, 그분이 계셨었어요. 계셔갖고 이제 저희 딴지 마켓에서는 두 번째 명장 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이게 저희한테는 뭐 맛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해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 같은 게 워낙 대기업에 편중이 돼 있고. 좀 잘한다 싶으면 또 대기업이 다 데려가거나 아니면 뭔가 방해를 놓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경제적 모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장분들의 제품들 저희 딴지마켓 통해갖고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먹거리를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빵의 뭐 재료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월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료는 좋은 재료, 최대한 네. 좋은 재료를 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이 굉장히 높대요. 원가율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료 원가율이. 네. 그래가지고 많이 안 남아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최대한 좋은 재료, 네. 이제 로컬푸드. 쌀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찹쌀은 용인 거 네. 썼고 용인 백옥쌀 네. 썼고 계란은 제주 계란, 네, 제주도 계란을 썼고 네. 판매 가격은 또 최대한 네. 많이 낮췄다고 예, 네, 최대한 들었어요. 낮출 수 있는 만큼 좀 낮춘 상태고요. 네. 이제 단가가 이제 수량 개당 1,500원에서 그 정도 선이에요. 이제 명장 빵 치고는 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퀄리티 대비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네. 생각해요. 고급 사료네요. 고급 네, 사료. 굉장히 고급 사료예요. 네. 아, 그리고 개발 손해님이 제가 이제 개발 손해님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뭐 돈 몇 푼 벌려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장사하신다기보다 측근을 꽂아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몰라 이 새끼야 내가. 내가 설명해야 돼. 드시죠. 저는 이제 갈래요. 네. 그래요. 예, 이거,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먹으면서 예. 내가 사실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닌데 지금. 예. 잘 먹을게요. 예. 드셔보세요. 먹방 녹음하는 거 같네 이거. 자 그러면 빵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빵 다음으로.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네. 피디님이에요. 수습이죠. 네, 네 수습 피디님. 수습. 네, 네. 딴지일보 기자 겸 수습 피디님. 네. 퍼그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이 개념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습이 아니라 인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 그렇죠. 예. 네. 수습이면 원래 이제 그 본봉의 뭐 한 90% 혹은 뭐 그 예, 최저임금의 보장이라고. 네, 예. 예, 뭐 90%라고 네. 새롭게 배웠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네. 회사가 이제 수습이랑 인턴의 개념을 헷갈리며 써가지고 네, 용어를 좀 혼동해서 썼죠. 네, 그럼 예. 다시 인턴 PD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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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그맨님. 예. 예,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퍼그맨입니다. 네. 예. 그 우린 다 아는데 이미. 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아실걸요? 그렇죠. 네. 뭐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특히 그 전에 그 메갈 관련 사태 때 네.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메갈을 까자는 거냐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친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분연히 나섰다가 예. 네. 또 욕도 많이 먹고 뭐 공감도 많이 받고 뭐 그러기도 했었죠. 예, 1편은 네. 이제 추천수가 더 많은데 네. 2편은 비추수가 더 많았죠. 네. 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라는 거. 왜 내가 남자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나. 네. 네. 들으시다 보면은 그래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첫 방부터 네가. 눈치가. 네. 예. 네. 지금까지 계속 예, 분위기 파악이. 예, 매력, 예, 마력이 있어요, 마력. 예, 이게 마력이군요. 그렇구나.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인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난 네. 방송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렇죠. 네. 참 불운의 게스트가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방송 게스트셨던 밤톨 아빠님. 네. 네. 외모와 다르게 진짜 평소에 글을 엄청 조심스럽게 네. 글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성격도 그러시더라고요. 외모와는 네. 다르게. 하여튼 굉장히 여린 분이셨는데 네. 이런 후기가 많았습니다. 밤톨이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아빠가 나왔다. 네, 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네. 사실 이분 방송이 좀 더 언급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큰일이 터지는 바람에 후기가 적어서 뭐 저희도 아쉽고 밤톨 아빠님도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이슈가 덮어버렸죠 그냥. 아,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네. 아니 그 아무튼 밤톨 아빠님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올해 특히 막 삼재처럼 네. 온갖 마가 꼈는데 그거를 지금 딴지에도 전용시키고 온 것 같다고 뭐 그런 그러게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희만 터진 게 아니라 뭐 정의당도 터지고 시사인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를 저희 회사에 또는 강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사주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들었는데 네. 병신년이 네. 병이 태양이고 네. 신이 의라서 네. 모든 의가 밝혀지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무단횡단도 하면 안 되는 해라고 그랬는데 네. 뭔가 얘기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넘어가죠.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네. 네. 그리고 호유님 화차 소식을 전했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어요. 그러게요. 호화요트 요리사 요리 배우러 가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 네. 사실 오늘 잠깐 나왔었죠. 네네. 저희 이제 그 신임 PD 수습 아니 인턴 PD 네, 인턴 PD님한테 뭔가 좀 그 업무 인계 인수를 해주느라고 네. 잠깐 나와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그냥 매정하게 나가시네. 네. 식사하러 네. 가셨어요. 네. 굉장히 싫었던 거죠. 아마 본인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뭔가 미련 남는 모습 보여주기 싫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뭐. 네. 네.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글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 어떤 형식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네. 워낙 그 친구 잘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콘텐츠 만드는데 어떻게든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은 없습니다. 하나 네. 생길 뻔했는데 작성자분이 탈퇴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궁금하신가요? 만들고 나서 탈퇴하신 거예요? 네. 신청만 하고 네. 개설 직전까지 갔는데 탈퇴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떤 클럽인데요? 그런당 아닙니다. 아. 여튼 그렇다는 네. 점 네, 아, 그렇군요. 없고요. 네. 이번 주는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가 있으시죠? 네. 네. 호회가 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뭐 방송에서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지난주에 원래 녹음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때는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이제 뭔가 상황이 정리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사실은 지금도 정리됐다라고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자세한 내용은 딴지일보 홈페이지 상단에서 딴지 사태 혹은 열정페이로 검색하시면 링크를 모아놓은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마연님이 자기의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농청이나 뭐 그런 데 신고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게시판에 9월 7일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네, 네. 뭐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정리는 안 됐죠. 정확히는. 예,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싫어요. 뭐 더 얘기하기 싫은데 저도 이제 뭐 아무튼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잘못했죠. 네,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딴지일보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사람을 고용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고용 피고용자 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시죠. 네, 그렇죠 근로자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사람을 고용하면 이 사람한테 월말에 이제 월급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최대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용계약서를 쓰냐 혹은 뭐 월급 명세서를 주냐 이거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그때 현실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때는. 네. 네. 그때는 급여를 주냐 줄 수 있냐 못 주냐가 가장 그 지상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네. 그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한마디로. 이걸 자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춰갖고 뭘 어떻게 해야지는 안중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생활을 이제 제가 아마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월급을 주네 마네 주네 못 주네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일종의 관행처럼 돼버렸다라고 변명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했지만 어쨌거나 변명을 굳이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저도 고용계약을 들어오자마자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 자체가 없었어요. 편집장님도 그럼 계약서 안 쓰셨나요? 예, 제가 고용계약서를 쓴 지 200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썼고요. 예, 그 뭐 연봉 협상을 한 지도 네. 지금 꽤 됐어요. 한 몇 년 이상 됐고. 급여 명세서는요? 급여 명세서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받으셨어요? 예, 이번에 그렇구나. 8월 달에 처음 받아봤고. 예, 솔직하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었다라는 건 그건 진심이에요. 그 이런 걸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네. 뭐 고용된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고 네. 예, 이거는 저희가 아무튼 굉장히 나이브하고 게으르고 무지했었다라는 거 그거는 예, 인정을 하고요. 예, 아기가 없었다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대목에서 너희 회사가 역사가 몇 년인데 네. 아직도 그러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그러겠죠. 예. 이런 것들을 뒤돌아볼 시기가 된 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한 15년 정도는 너무 쫓겨가면서 살아왔고 네. 3, 4년, 2, 3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좀 안정이 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우선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때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아 이제 월급 주네? 월급을 줄 수가 있네? 다음 달도 나가겠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까지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예, 이게 참 부끄럽죠. 다른 뭐 대기업의 횡포랄지 뭐 근로자 갑질, 근로자에 대한 갑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쌍욕도 해가면서 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건 분명히 저희가 욕먹을 만하고요. 어쨌든 벌금 500만 원? 네. 네. 벌금 네. 아 정말 벌금이 무서운 건 전혀 아니고 네.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저희 스스로 그래요. 이게 저희가 그 편집부 기자들도 가장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노동 문제 관련해 갖고 뭔가 기사를 쓴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냐 그게 저희 편집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딜레마였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단지보 맞박에다가 공지를 썼던 것처럼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래도 예, 노동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령 언급할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급하려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나마 아무튼 그 단지 기사로 뭐 공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딴지일보 홈페이지 상단에서 노동문제 콘텐츠 공모전으로 검색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이거 한 개가 아니라 사실 그 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를 보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그 지적을 하셨죠. 예, 그 부분도 뭐 예, 당연히 잘못을 했던 거고 정말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숙했고 굉장히 후졌죠. 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벙커 팀장이 이제 공지를 올리고 그 이후에 회사 대표가 또 해명을 하고 뭐 그랬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임마야님을 굉장히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나름 뭐 신중하겠답시고 그러긴 했는데 좀 많이 늦었던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임마야님하고 총수님하고 만났을 때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추가로
굉장히 미숙하고 예, 허접했죠. 예, 그것도 예, 사람들은 근데 왜 예. 그렇게 미숙했던가를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이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불거진 게 정말 예전에는 미지급 급여에 대해 뭐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러는 거? 네. 그건 당연히 있었어요. 총수님이 그거 여러 번 경험해봤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 뭐 급여 명세서 예, 그런 문제는 정말 처음이기도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못했지만 아무튼 처음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되지가 않고 굉장히 거기에서 오해를 또 많이 불러 일으켰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기회로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그래야죠, 당연히. 네. 네, 급여 명세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제대로 뭐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편집장님 법대 나오셨잖아요. 아, 예, 예. 자,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마켓 전단지가 자게 올라가고 난 후에 네. 예, 눈치도 없이 빨리 올려가지고 비추를 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네. 뭐 지금 명절 앞두고 있고 저희가 소비자분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업체분들, 그러니까 업체분들한테도 많이 죄송하고 또 업체분들이 또 추석 앞두고 또 나름 이제 대목인데 그분들은 상품을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건 뭐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우리가 저지른 실수 뭐 혹은 잘못 그거는 또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욕을 먹더라도 그건 저희가 뭐 교체를 하고 올렸어야죠. 뭐. 네. 어떤 분이 일침을 해주셨어요. 네. 추석 대목이 코앞인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일 처리를 잘했어야지. 네. 이런 거 보면 딴지도 장사 진짜 못한다는 생각이. 네. 18년 넘게 인터넷에서 장사해놓고서도 가난한 데인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맞죠. 맞죠. 네. 뭐. 네. 네. 예, 지금까지 편집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저희가 노동 문제에 관해서 네.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회사가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던 얘기예요. 네.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뭐 그건 어쨌거나 변명이에요. 변명.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뭔가 좀 안정이 됐으면 당연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거를 가장 먼저 고쳤어야 되는 게 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장 늦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라서 잘못한 거 맞아요. 네. 근데 복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시지 않았나요? 편집장님. 아, 내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로기준법에 관련해 갖고 제가 불이익을 받을 위치는 딱히 없으니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근로기준법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임마야님 같이 정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다가 정말 어렵게 들어왔지만 어쨌거나 신입 뭐 혹은 수습 인턴 그런 식의 조건이 붙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근로기준법이죠. 예, 저를 보호하는 법은 아니죠. 네. 어쨌든 이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잘 할게요. 잘 하고 네. 뭐 어쨌거나 책임은 총수님한테 있는 거고요. 방만 네. 경영에 대한 책임. 네, 그 저는 이제 그 아내 살림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돈을 어떻게든 벌라고 이제 그 애를 써왔고 그 돈을 어떻게 쓰냐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는 저희 대표님 책임이니까. 그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근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건 뭐 아무튼 아직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네. 알기 때문에 네. 총수님이랑 임마야님이랑 이제 만나서 뭐 얘기하고 그 이후에 상황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죠. 예. 그래서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큽니다 지금. 네. 네, 그분의 퇴직금에 관한 기분을 제가 잘 알아요. 지금 저도 이제 농사를 심을 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맞다. 플로리아님도 지금 전 직장과 관련해 갖고 네. 뭐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아주 그냥 네. 작사를 내줄 테야. 네. 아 그래야죠. 네. 아, 이게 아무튼 뭐 딴지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우리가 못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충격, 실망 그런 걸 느꼈던 건 당연한 걸 거예요. 네. 아무튼 예, 잘 마무리가 되도록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오늘은 저만 브리핑해요. 학계 브리핑입니다. 네, 호요요가 빠진 다음에 네. 이제 지금 인턴으로 퍼그맨이 들어왔는데 방송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코너나 그런 건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일단은 이슈 브리핑 플로리아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방송부터 아마 좀 새로운 코너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학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는 임마연님 사건 관련 게시물이 대부분 이제 학계시판에 있고 뭐 앞서 네. 얘기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브리핑만 준비를 했어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8월 30일에 투표 안 했으면 입 다물어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보살 시민들이 산다는 인천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38,632예요. 보살 시민이요? 네, 네. 보살 시민. MBC 방송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인데 세금 853억 원을 들여서 만든 월미도 모노레일 열차가 부실 시공으로 개통이 취소된 후에 한 6년간 방치가 되면서 한 번도 달려보지도 못하다가 결국 고철로 매각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인천교통공사 직원은 4명이 있는데 경고나 훈계로 끝나고 시공사는 무죄고 감리업체도 무죄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 네. 그런데도 계속 뽑아주는 거 보면 보살인 것 같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이 글은 댓글 수도 가장 많은 게시물이에요. 네. 이관왕이에요.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와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 8월 29일에 희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3천만 원으로 자영업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은 170개, 댓글은 286개예요. 이거는 예. 이관왕이시니까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내용 보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 예. 네. 시골 동네에서 조그만 미술학원 운영 중입니다. 임대료 2천에 50, 권리금 600만 원. 이 권리금도 학생 한 명도 없는 미술학원. 비품은 낡고 고장나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동안 운영해서 인지도를 높여놨다는 선배의 말에 촌동네에서 소문 나쁘게 나기 싫어서 700달러는 거 600으로 낮췄습니다. 인테리어, 책상, 컴퓨터 등 200만원. 미대 디자인과 출신이라 뭐 다른 거는 재료 사다가 혼자서 타일 깔고 벽치라고 했네요. 비상금 200만원. 8년 전 그렇게 딱 3천만원으로 시작했네요. 시작하고 1년 동안 한 달에 30만원 벌었어요. 집세가 50인데.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읽고 싶던 책들을 읽고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나무 깎아서 인형 만들고 카메라 들고 근처 산책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월급쟁이에 시달리던 스트레스가 많이 힐링이 되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학생이 가끔 한 명씩 등록을 하더군요. 등록한 학생은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좋은 소문을 내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6년 넘게 다니는 장기 수강생들이 꽤 있어요. 학생들도 주부, 퇴직한 교사, 현역 교사, 미술학원 운영하시는 분, 미술학원 강사 등등 다양하게 늘어가고요. 8년 동안 광고 전단지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오, 대단하네요. 지금은 제가 정해놓은 정원 이상은 학생을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다른 학원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 배가 부른 만큼 다른 사람의 배는 고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끔 교직에 있는 제자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회비를 안 받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도 그림 배울 때 선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결혼을 안 하고 술, 담배, 노름, 여자를 멀리하니까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서 많이 안 벌어도 되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게시판에 말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러게요. 내 배가 부른 만큼 다른 사람의 배가 고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시고 멋지다고 응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이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라는 걸 아는 분인 거죠. 네. 마음이 부자인 분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어쨌든 이분이 추천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요즘 데스노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입니다. 폭발하고 막 그러는데요. 지난 8월 19일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된 이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충전을 하다가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뭐 배터리가 터지거나 녹아내리거나 하는 등의 이제 불편을 겪었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피해 입은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는 추세예요. 아, 저 그 뉴스 보고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갖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자폭하시려나?
네. 아니 뭐 자폭이라기보다는 뭐 실제 사실이니까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딴지일보의 흑역사 중 하나라고 이제 꼽히는 거. 네. 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투 사건이라고. 네. 그 딱 삼성 핸드폰이었어요. 삼성 핸드폰이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받아갖고. 네. 그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애니콜 시절이었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 네. 네. 스마트폰이 오래됐네요. 아니라 네. 꽤 된 사건이고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접한 다음에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거대 기업을 상대로 네.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았고 그 삼성 측에서 뭔가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돈까지 제시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걸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이제 막 그 1인 시위를 하고 네. 딱 그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아 이거 되게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삼성은 막 각성하라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네. 저희 생각에는 그 사실관계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사이트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네. 그 정도까지 하셨구나. 네,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 저희가 속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그래요. 네, 핸드폰을 아... 전자레인지에다 돌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또 모르고 예, 막 그 삼성 막 나쁜 놈들 막 하면서 네. 역시 니네들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 그 반전이 밝혀지면서 뒤지격을 모은 적이 한 번 네, 있었죠.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했던 말이 저거였어요. 길이 남아 있는 그 네, 명대사. 뭐, 네, 진실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권리에 베팅하겠다. 네. 네. 그 나름 그때는. 이게 뭐 수습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러겠던 거긴 했는데 저희도 네. 좀 약간 억울해갖고 그 그쵸? 그때 이제 피해자 완벽한 피해자로 보였던 분인데 알고 보니 네.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때는 정말 예상도 못했어갖고 그럼 만약에 앞으로 우리는 또 만약에 어떤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소비자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게요.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아 우린 그래도 역시 의심을 하는 거는 뭐 기본 옵션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거나 약자의 소비자의 편에서 그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거기까지 몰랐는데 돈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아 돈을 거부했다라고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네, 그거는 정말 의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랬으면 이제 기사화가 안 됐겠죠. 근데 네. 아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이제 거부를 하고 보다 큰 액수에 이제 베팅을 한 게 아닌가. 네, 뭐 지금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어쨌든 이번 건은 이제 원인 분석 결과 배터리 셀 자체에 네. 뭐 결함이 있다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량 리콜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제품 구매자 전원에게 뭐 배터리 교체나 무상 수리 둘 중 뭐 하나 네. 뭐 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라고 네. 했었어요. 네. 또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져서인지 네. 뭐 신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방침을 바꿨는데 네. 이 과정에서 또 미국이 한국보다 열흘 빨리 교환에 들어가는 등의 또 이슈가 생겨서 아, 네. 개돼지들은 그 다음 차례냐면서 게시판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라고 봐요. 네. 이렇게 무상으로 다 뭐 교체해주고 네. 예, 한편으로는 외국 소비자만 교환해주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자까지 교환해준다는 말에 네, 다들 놀라기도 하는 반응. 그런 거에 감동해야 되는 세상이란 진짜 슬프네요. 아 정말 예전에 더 심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발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삼성이 스스로 각성을 했다라기보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알게 되니까 네. 그런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다음 8월 31일에는 모 회원의 일밍아웃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죠. 네. 네. 31일 저녁에 모 회원이 이제 다른 회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그 네. 다른 회원이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네. 그래서 뭐 해당 회원은 카톡 대화에서 일간 베스트 회원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말투, 발언들을 네. 하고 일간 베스트 회원 가입 이력 캡처 화면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더라고요. 네. 이 회원은 이제 초창기 SLR 클럽에서 딴지로 넘어올 때 나름 망명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것도 그렇지만 세월호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네. 이 회원분과 알고 지냈던 유저들을 비롯해서 이제 같이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이 네. 굉장히 분노를 하고
뭐 상심을 하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죠. 네. 에이. 뭐 다른 거는 뭐 적극적인 해명을 한다면 다 네. 넘어갈 수 있지만 단원고 학생들을 희롱하는 발언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저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해당 그 회원은 별다른 해명 없이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기 뭐야 문자를 좀 받고 했었거든요. 아, 네. 문자를 받았는데 그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특히 저한테는 이제 뭔가 당시에 이제 뭐 또 다른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문자를 이제 저는 받았어요. 네. 다른 게시판 유저분들한테는 이제 명확하게 안 한 게 문제죠. 예. 게시판 유저들보다는 일단 단원고 관계자들분한테 사과를 했어요. 아, 그거는 저기 그 홈페이지 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세월호 유족 홈페이지 가서 거기서 거기다가는 이제 유족분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게시판 유저분들한테는 따로 이제 그걸 못했죠. 아마 뭐 염치가 없어서 뭐 송구스러워서 뭐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정말 일베로 활동하고 일베의 생각을 그대로 동의하는 분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장난이 너무 지나치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걸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먼저 공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또 하나의 공지. 예. 네, 아까 저희가 오늘 방송을 또 나름 또 고민했거든요. 네. 플로레님하고는 본격 게시판 방송을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예, 그 지난주, 지난주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오늘 딱히 그 게스트를 저희가 안 불렀잖아요. 네. 예, 뭐 임마야님을 부르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냥 짧게 지금 편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진행자도 지금 한 명이 교체가 되고 게다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은 게시판 토크 여기까지만 저희가 오늘 방송을 네. 준비를 했고 예. 인터뷰는 없이. 네, 인터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그맨도 따로 준비한 건 없고. 원래 퍼그맨이 나름 이제 그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코너, 예전에 호요요의 코너를 뭐 발전 계승 뭐 이제 그런 거를 고민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네. 예, 따로 준비를 못 했죠. 예. 예래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럼 플루레 님하고 저하고만 네. 그동안 게시판 토크로 하나씩 그럼 소개를 해드리고 예, 마무리를 하는 걸로. 걸로. 예.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예, 제가 오늘 선정한 거는요, 뭐 아저씨 포르노 주세요라는 건데. 예. 무슨 글이죠? 예, 이거 학계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그냥 딱 눈에 띄어갖고 한번 골라봤어요. 그 작성하신 분이 바닐라마 생수님. 네. 8월 23일 날 올려주셨던 거고요. 제목이 아저씨 포르노 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친구들이 포르노를 봤네 어쨌네 누구네 집에 있네 없네 언제 시간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모르는 척 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어제 봤어 근데 별로 재미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죠.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저도 갑자기 그게 엄청 보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디오 팁이고 무척 재밌고 그리고 야한 내용이라던데 저는 나름 노안이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노안 중학생이 네. 노안 저도 이거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도 잘 알아요. 젠장 노안방 본격 노안방송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름 노안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동네 비디오 가게 가서 어른인 척 목소리를 깔고
아저씨 포르노 어디 있어요? 예, 네, 라고 한 후에 평생 이불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화래요, 실화. 네, 바닐라마 생수님이 실화라고 소개를 해주신 건데, 아니 이게 제가 거의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고른 거예요. 동질감에.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가장 노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굉장히 귀한 시기였는데, 네. 그때 마침 저희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갖고 친구들이 이제 늘 저한테 이제 뭔가 그 청혼을 했죠. 너네 집 가서 보자. 그리고 네가 좀 빌려와라. 네, 아무튼 그래갖고 결국 이제 제가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그럼 내가 다 해올게. 네. 너네 여기 있어 하고 갔다 왔는데. 폐기.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포르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비디오 가게의 어느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에로 테이프. 네. 이제 그걸 포르노라고 이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 애들 앉혀놓고 제가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이제 막 제목들을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가장 야할 것 같은 거를 이제 골랐던 거예요. 네. 파이어라는 영화였거든요. 파이어. 어. 네. 그걸 딱 빌려와서 봤는데 그 장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막 앞으로 틀고 뒤로 틀고 막 플레이어 빨리 감기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영화가 무슨 퀴어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동성애 관련 이제 그런 영화였구나. 네, 토론토 무슨 영화제였나 뭐였나.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제목도 파이어고 막 불 같은 뭐가 나오겠지 하고서 막 뜨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랬죠. 그러고 이제 막 그 줄거리 내용에 보면 이제 뭐 남다른 취향이야 뭐 저쪽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걸 빌려서 친구들을 보여줬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욕을 먹는 네, 그런 추억이 있어갖고 예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검사 소리가 자꾸 들어가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려니 하실게. 예. 오랜만이네 오늘, 오랜만이네.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아우 시끄러.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글인데요. 네. 저는 조금 감동적인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9월 3일에 유스티노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네. 뒤늦게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들의 글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예. 옛날에는. 와 건물 너무 떨리는데? 네. 무슨 탱가 같은데 건물이? 막 세탁기 아니고요? 네. 너무 막 건물이 자체가 너무 막 떨린다. 그러게요. 진동이 막 부르르 막 떨리네. 귀 아프시겠네요. 예. 네. 예, 죄송해요. 흔드니까. 예.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이거. 네. 옛날에는 여자애가 네. 무슨 공부냐고 이제 하시면서 뭐 공부는 물론이고 네.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많죠. 근데 요즘 뭐 문화센터나 뭐 경로당 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시민학교 이런 데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공부나 뭐 운동, 요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이 글은 70 정도 되신 이제 할머니들께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 글을 써서 네. 전시해 놓은 걸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어린아이들이 쓴 글씨처럼 이렇게 아직 서툴지만 이제 또박또박 적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글씨로 정성스럽게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목 따뜻한 한글. 어려서 몰래 공민학교에 갔다가 받아온 입학원서에 친정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호미를 들고 쫓아와서 그만뒀다. 까막눈으로 결혼해 시부모님의 아홉 식구.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시아버지 병수발 또 10년. 네. 이제야 99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며 공부하러 다닌다. 어려서 호미 들고 말리던 어머니는 학교 늦겠다며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얼른 공부하러 학교 가라 하신다. 네.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돌아보면 외롭고 쓸쓸했던 나의 삶을 한글이 위로해 주었다. 한글자 한글자 배울 때마다 고생했다, 장하다,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한글 공부로 인해 달라진 나, 움츠렸던 어깨도 펴주었다. 누가 이 나이에 이런 가슴 벅찬 행복을 가져다 줄까? 라고 적으신 글이 하나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나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전북 정읍 선산 애들 아버지 있는 곳으로 아들, 딸, 오남매 가족과 나들이를 갔다. 비 온 후 시원하고 상쾌한 날씨, 6월의 푸르름과 밤꽃 향기까지 즐거워서일까 행복해서일까 어느새 나는 12살 소녀가 되었다. 남편 누운 자리에 앉으니 갑자기 허전해지는 마음, 보고 싶어 불러봐도 무심하기만 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 묘지 위에 한참을 앉아있다. 아버님이 나비 되어 오셨네요 라는 사위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가 그리 급해 이 좋은 세상 버리고 가셨는가. 난 못 배운 공부 많이 하고 갈래요. 돌아오는 길 변산반도 새만금 탁 트인 넓은 바다, 푸른 바다는 끝이 없다. 야, 한 편의 네. 시네요. 그렇죠. 네. 네. 문장력이 굉장하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져온 글 제목은 아들인데요. 우리 편집장님 우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들. 네.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라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뭐 별로 안 슬픈데 이건 나쁜 거잖아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그 써놓은 글을 보면은 되게 네.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사진은 그 직접 쓴 걸 보면. 네, 제가 그쵸. 또 이렇게 어린 목소리로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할머님들의 글이 우리 아재분들의 어머님뻘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 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부모님 세대가 그 못 배우고 글도 한글도 제대로 못 써갖고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게 정말 단순한 어떤 교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남들이 이제 나를 무시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인생을 짓누른 공포. 그 공포를 극복하고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주변 사람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경로당에서 네. 한글 배우고 요가 배우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뭐 제가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쵸. 네, 마음이 네. 좋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거고 즐겁게 놀고 싶어 할 건데 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되나?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공포가 사람을 가장 경직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이제 뭐 한글을 못 쓴다, 뭘 못한다, 돈이 없다 이제 그게 정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 무시받을까 봐.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남들 다 나오는 국민학교, 남들 다 쓸 줄 아는 이제 한글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기 상처는 정말 엄청나죠. 이제 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그걸 이제 계기로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 그런 예, 좋은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좀 어수선하네요. 이 건물도 진짜 왜 지랄이야 이거. 아, 방송할 때만 꼭 이렇게 공사를 하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없었는데 네. 지금 또 공사를 아주 정말 가열차게 하네요. 그러게 오늘 청소도 하고 막. 네, 막 물바다에다가 뭐 지금 막 바닥이 정말 막 흔들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뭐 공사를 하고 있고. 네. 게다가 뭐 지금 새로 진행자 겸 뭐 PD가 왔는데 역시 좀 어수선할 테고. 지난 사건들도 장난 아니었고, 예 오늘 제가 아무튼 그 게시판 방송 참여하면서
녹음했던 회 중에 가장 최악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 생각이 같네요. 들어요. 네. 또 이 와중에 또 개발 순회는 광고하겠다고 또 네. 처음 시작부터 막 빵을 먹이고 아니 빵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게요. 빵은 죄가 없죠. 아, 또 그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어떤가요?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언제 가시는데요? 목요일 날 가서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 가요. 오래 가시는구나. 네. 그것도 뭐야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거라. 그럼 어떡하죠? 게다가 또 그 다음은 또 추석 아니에요 또. 네. 추석 연휴잖아요. 또 쉬나요? 네. 띄엄띄엄 하는 방송. 네. 너무 띄엄띄엄인데 진짜. 아, 그러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저희가 뭐 방송 빼먹고 뭐 놀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해외로 출장을 나가야 돼갖고. 어디 가세요? 프랑스요. 프랑스로 좋겠다. 가고. 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좀 가게 됐어요. 정말요? 아니 정말 뭐 두 분 내지는 뭐 긴급 누굴 투입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진짜. 그러게요. 예. 아, 지금 녹음한 게 지금 뭐 전달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상황 때문에 그럼 나머지 보다 구체적인 건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한 다음에 클럽에다 공지를 예, 클럽에다 올려드릴게요. 공지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그 수고하셨고요. 오늘 새로 녹음 참여하게 된 퍼크맨님 예, 소감이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눈치 좀 키워 이 새끼야 눈치 좀. 오해하시는구나. 눈치가 없어. 제가 눈치가 없어 보여야 재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진행자들 복장 처지는데.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꼭 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들으면 알겠죠 이러면 야, 눈치가 없는 캐릭터를 지금 일부러 만드는 거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에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인턴 PD 퍼그맨이었습니다. 딴지 라디오 제공 본격 게시판 방송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션 정책에 따라 다음 음악들의 라이센스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Epic Song by Boxcat Games. Biking in the Park by Lee Rosevear. Nostalgia by Brandon Liu. News Theme 1 by Audionautics. Comic Hero by Kevin MacLeod. Curiosity by Lee Rosevear. The Temperator Ref the Air on the Bow of the Kaliton by Chris Zabriskie.